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단어를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요, 이곳에 과학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가실게요. Let's go! 와, 너무 넓고 좋은데요. 아니 근데 이곳에 오자마자 뭔가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으신 분이 눈에 딱 띄거든요. 저분한테 가서 여쭤보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지금 뭘 네. 쓰고 계시던데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희 해설 프로그램에 예약하신 내용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과학관의 전시물에 쉽게 재밌게 해설을 해드리는 해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 과학을 쉽고 좀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인공이 혹시? 맞습니다. 저희 과학문화해설사입니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네. 이 넓은 공간 사실 걱정했어요. 제가 혼자 다 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들 알 수 있을까? 특별하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와 함께 과학관 전시관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럼 저희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네, 네. 출발하시죠로 갈까요? 네. 자,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너무 밝으세요. 아침부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시민들에게 과학 전시물과 과학 원리에 대한 해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과학문화해설사 강은정, 최고 예쁜 강정희, 네. 김민정, 김은주, 이현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아니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따라서 2층 상설 전시관을 쭉 둘러봤잖아요. 근데 저는 과학하면 과포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 네. 과학을 포기한 사람은 과포자 존데요. 듣다 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과학문화해설사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우리 현희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세요. 관람 오신 관람객께 과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너무 필요한 거예요. 과학이 사실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딱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처음부터 과학문화 해설사는 아니셨을 테고 뭔가 다른 일을 하시다가 과학문화 해설사가 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러면 과학 전공자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딱 뵀을 때 그 다섯 분 중에서 중간에 계신 우리 민정 선생님이 가장 과학과 뭔가 연관은 없었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 전공은 중국어입니다. 어머, 중국어세요? 언어 쪽이셨는데 또 과학문화해설사가 되신 거고 우리 선생님부터 해서 현희 선생님부터 해서 쭉 한번 어떤 전공이셨나요? 저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 전공이시고요. 네. 저는 약사를 전공했습니다. 네. 저는 사람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집안을 관리하고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집안을 관리하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존재죠.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네,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약간 지금 느낌이 막 역사도 있고요, 생물학도 있고요, 다 이렇게 경제도 섞여 있으니까 그 과학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각기 다른 또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더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적인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어우러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과학 전공이 특히 아니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 해설을
잘해야 되잖아요. 쉽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좀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실까요? 요거는 우리 은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과학문화해설사는 과학과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도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 아카데미라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연수기간과 보수교육을 통해 저희처럼 지역과학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해설이나 과학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 또는 보조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모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늘 배움의 자세로 노력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 그냥 되신 게 아니라 이 특급 그 교육 과정을 거치신 엘리트들이신 거네요. 다섯 분이 다 이렇게 엘리트가 되신 건데 혹시 과학문화해설사가 그런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과학문화해설사가 돼서 이런 점은 좋다는 좀 직업적인 만족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정희 선생님 어떤 만족도가 있을까요? 5G 들어보셨죠? 5G 들어봤어요.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들어봤어요.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버스요? 메타버스요? 그 마인버스는 제가 들어봤는데. 그쵸. 네, 어려워요. 자, 이런 지금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기술과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시물과 연관시켜서 아주 흥미있게 전달자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겠죠? 너무 이러니 좋아요. 네,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께 정희 선생님께서는 약간 지금 톤 자체가 이미 약간 이 연기톤이 탁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밝고 분위기 좀 띄워주시는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은주 선생님은 해설사가 좀 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좋았다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 그냥 과학 파트 지나오면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소하게 조금 지나갔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이 부산과학관에서도 다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직접 관람객들 만나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아 그렇지 하고 현 시대의 과학의 흐름을 같이 접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고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알게 되니까 TV에서 원래는 내게 아예 안 들렸을 것 같은 부분들도 좀 들리기도 하고 더 좀 내가 생각을 하는 폭도 넓어지고 이러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과학의 흐름이 좀 빠르다라고 하셨고 아까 메타버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이 접어지는 폰만 봐도 과학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좀 약간 과학에 있어서는 트렌디한 분들이 아니실까, 과학의 얼리어답터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학 해설을 하시다 보면 많은 시민분들이 오시죠. 연령대가 조금 어떠신가요? 정해져 있는 편인가요?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뭐 아주 작은 유모차를 타신 분부터 시작해서 유모차를 타신 손님이 오시나요? 그 네, 옵니다. 그리고 손잡고 오시는 분부터 이제 초등 저학년, 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데이트 하시는 우리 젊으신 분들도 오십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설을 맞춰요? 다 맞춰드립니다. 어머, 정말요? 눈높이에 딱 맞춰서 다 해드리니까 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자, 그러면 많은 고객분들이 오시면서 조금 이런 분들은 기억에 남았다는 관람객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은정 선생님 좀 기억에 남으셨던 관람객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에는 병원 원장님이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서 제 해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있었고 사모님은 과학교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할 때 조금 많이 긴장이 되었었는데 제 해설을 열심히 들으시고 몰랐던 부분을 좀 알게 되었고 재밌었다고 해주셔서 제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고요. 보람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관람객이 학교 선생님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오류 없이 재밌고 쉽게 이렇게 전달하려면은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아니 진짜 뿌듯하셨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면 진짜 긴장되잖아요. 네. 병원장님의 또 우리 같이 오신 아내분은 네. 과학 관련도 네. 어머 저 같았으면 막 떨려가지고 막 겨드랑이에서 막 땀이 막 났을 진짜 것 같아요. 많이 긴장했었어요. 느낌이 네. 들지만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정희 선생님, 우리 정희 선생님은 좀 기억에 남았다 하시는 관람객분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어머니랑 아들 네 분, 평균 한 달에 두 분 이상 오시거든요. 한 달에 두 번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근데 어느 날 이거 들어보셨나요? 했는데
다른 선생님 설명 다 들으신 거예요. 선생님도 듣고 고민정 선생님 것도 듣고 현희 쌤 다 듣고는 제 것도 들었으니까 그죠? 평가자겠죠. 그런데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셨다고요? 네. 재미가 없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너무 실망하겠죠? 네. 아닙니다. 작년부터 안 보였습니다. 어머. 감 잡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떡해.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항상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코로나 극복하시고 빨리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보고 계신 관람객분들 시민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약간 놀러 오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당기는 느낌으로. 네. 자 저희 국립부산과학관은 철저한 방역을 하고 선생님들도 마스크를 끼시고 또 이렇게 해설 해드리니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 놀러 오세요.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나를 좀 당황시켰던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약간 질문을 계속해서 당황하게 만들어드리는 성격인 것 같은데 혹시 좀 나를 당황시켰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현희 선생님? 네,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성인분까지 과학관을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특이한 전시물이 있으면 일단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시물들이 있을 때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어머, 있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진행을 하고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와야 하는데 안 보여요 라고 할 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설도 해주시고 다양한 또 과학 이야기들도 직접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들 평소에 해설하시면서 전해주실 것 같은데 혹시 또 해설을 할 때 참 이런 순간은 보람되다라는 순간들이 있었나 궁금해요. 우리 은주 선생님 좀 보람되는 순간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해설이라는 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일단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했는데 관람객이 그걸 듣고 정말 재밌다고 또 오고 싶다 얘기하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이 다 위안을 받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우리 은정 선생님. 네. 해설 들으시고 내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다 과학이 숨어 있었네 라고 이렇게 깨달으시고 놀라워 하실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 이해를 했을 때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자주 올게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 국립부산과학관에 오셔서 과학문화 해설사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 쉽고 재밌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쯤 국립부산과학관에 놀러 오셔서 이 재밌고 즐거운 과학들 선생님들과 같이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